성범명이 각설이 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신 분들 하시던 잘 되시고, 2010년도 우리 한국 대기를 맞아요. 하시던 사업 잘 되시고, 혹시 실수로 임신하더라도 꼭 쌍둥이 남으시고, 에이? 자, 그리고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60 넘으신 분들이 그냥 온 쫙하고 그냥 임신해보셔.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제 슬랑슬랑 한번 시작 한번 해보려합니다. 자, 그리고 연휴가 오늘 마지막이지라. 연휴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녹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일본 어디? 예, 일본 예, 토요일을 일본 공연 갑니다. 이번 거기 가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좀 한 템포 늦었다가 16-17일 날 우리 2019년도 우리 신년회 신년회를 이 자리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자, 그런 의미로 일단 나왔으니까 뭐 그냥 한번 풀어볼게라. 난 솔직히 까놓고 난 녹수 누나보다는 나 솔직히 노래는 조금 못해요. 그 대신에 조동을 한다는 난 자신이 있어. 근데 저쪽에서 드럼으로 하다 듯이 어제 그들하고 어떤 손님이 회원이 하셔갖고 좋게 그냥 세주라 볼게 네 듣고 있다가 어떻게 시벌로 노래 무지하게 못하네. 그들아, 내가 그 사람 오늘 안 보일 거요. 내가 어제 저 데리고 와서 태까지를 노래 쳐봤어. 어쨌든 그래, 뭐 노래 잘하면 가수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잠깐 들어주면 하니까 제가 잠깐 일단 먹고자 한번 차 풀어보게. 우리 그 군사령부터 한번 시작할래요. 그 낫겠지라? 네, 그러고 나서 박수가 많이 나오면서 주둥이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덟 한 번로 막 한번 더듬어 드릴게. 아랫도리부터 웃돌이까지 한번 싹 한번 얹어 드릴라. 그리고 나는 오늘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공연하고 싶지도 않고 죽었어요. 왜냐 그러고 물어봐봐. 맨날 여기 있으냐. 오늘 아침에 저 구리에서 자고 딱 나오려는데 핸드폰이 띵동 울립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전화하고 뭐라냐. 아야, 너 어디냐. 그러니까 남양주요. 남양주에서 공연하냐. 네. 아야, 큰일 나고어요. 뭐 하느라. 아야, 네가 뭔지 어제 수술해 버렸어요. 내가 뭐 전화라도 주든지 그러지. 뭐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급성 맹장 왔어? 내가 물어봤더니 그 나 몰래 세상에 미리랑 나 올라오기 전에 해남 종합병원에다가 세상에 수술할 자리 잡아놨던 거 어제였는가 봐. 무슨 수술인가 내가 궁금해. 한번 물어봤어. 한번 물어 뭔 수술 했는가 뭐. 에이? 포경 수술이라고. 74살에 뭔 포경 수술이냐. 미치고 환자로 우리 어머니는 도건대로 강남에다 약 뭐 시간 잡아놨다네. 뭔 수술인가 물어봐. 이? 이쁜이 수술하라. 자, 군사나가 한번 쳐드리고 바로 이제 품박 그걸 한번 가볼랍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 제가 공연하던 도중에 조금 반말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찐득찐득한 얘기도 하고 좀 간간이 좀 싸가지 없는 행동하더라도 우리 회원님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마당 놀러 웃자고 그런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기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만 그렇게 사시고 그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내일 디저블도 보내 죽읍니다. 죽읍시오. 그럼 자, 그 의미로 군사 한번 가보랍니다. 자연 어르신 모셔놓고 전반 치고
건강하시더라.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근데 요즘 그 연세도 임신이 가능한갑소. 하기사 뭐 인생은 육식 붙었다고 딱 얼굴 보니까 저 누나도 무지하게 추하게 생겼어요. 여자는 저 누나같이 아랫입술 윗입술이 확 뒤집어 까져버려야 돼. 그래야 그 일명 쇠꼬리다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너는 나한테 뭔 감정이 있냐? 다른 분들은 다 박수치고 막 희끼들끼리 웃고 그러니 너는 뭐 축구 소리 오고하니 있어? 어젯밤에 각시 안 주더냐? 하기는 네 얼굴 보니까 죽고 싶고 막 먹었다. 응, 환장하고. 아니 남들은 다 박수치고 놀고 있는데 이 새끼는 팔짱 끼고 너 빅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박수 한번 쳐봐. 너 혼자 치고 얼마나 쪽팔이냐? 망치대도 같이 좀 치고 그래. 태가도 그런 참이 되네. 그렇지. 아이고 근데 이쪽들은 아이고 건강들 하시더라. 아이고 아니 뭐냐면 이 누님이 내 스타일이거든. 예, 나는 솔직한 젊은 애들 나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좀 꼬셔놓으면 어떻게 학부 때 해보면 뭐 오빠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지? 막 그러고 나서 오빠 우리 금방 돌아오고 1년이다? 근데 이래서 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런 저 나보다 조금 연식 나는 내 입맛이라 가장 좋은 입맛이 나보다 딱 10년 이상이 딱 내 입맛입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니 내가 39이란 말이요. 그렇게 누님은 어떻게 나 괜찮은가? 괜찮아요? 그런데 저기 우리 여보면 우리 딸인가? 우리 딸. 이상한 안 닮았는데 동네 이장 닮았는가? 얼굴이 엄마가는 전혀 딴판이네. 예? 네? 막둥이 딸이요? 셋째? 그러면은 예? 자녀가 몇 분 계셔요? 네? 우와 딸 셋의 아들 하나 세상에 그럼 네 분은 빤스 못 섞었어. 그러면 다 시집 갔어? 혹시 그저 시집 갔다가 빠꾸 맞은 거 없어? 나 어차요 장모님. 좋은데 좀 일찍 만났으면. 예? 일찍 만났으면은 장모님 딸 중에 날 하나 줬으면은 장모님은 평생 공짜로 엿 먹을 수 있었어. 여러분 기분 좋으면 막 3대 8주가 연맥에 보내. 아니, 근데요 어느 오늘은 이쪽에 행하니 이 씨발놈 동네 뭐 묻었다냐. 아니, 어제부터 자꾸 이쪽 레벨이 별로 인기가 없네. 그 이쪽만 레벨 인기가 있고. 아야 녹수야 이 씨발놈 다음 주에 의자 다 빼버려라.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다음 주 할 때는 의자를 싹 빼보고야 여기다 카펫을 쫙 깔아갖고 그냥 퍼질러 앉아서 구경하라고. 그거 남겼다. 그리고 뭐 졸리면 뒤집어도 자면 되고. 에?
눈 뜨고 바로 치다가 또 저녁에 와서 자고 그 서로 사부상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일단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고장난 누나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젊은 애교에 있으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그 착한 여자가 돼야 돼. 알았지? 그 착한 여자는 무조건 만난 순간 한번 주는 게 착한 여자야. 알았지? 어, 그래, 두신 산 지는 오래됐던가? 몇 년 됐어? 에이? 어, 얼마나 됐다? 둘이, 두 것들 산. 한 것들? 응. 지금 다 20년 넘었지. 둘이 산 게 20년 넘었지. 지긋지긋 하겠다. 나가 네 입장 안다. 나도 지금 남기 보냐라고 지금 19년째 사는데 섰다가도 뒤져보고 섰다가도 이상하게 내 딸에는 그렇게 나는 완전히 자존심 강해갖고 어찌가든 티를 안 내는데 여기만 마이크만 잡으면 티를 내요. 바로 확실히 자주 먹는 음식이 질리빈다 엄마의 그지라이. 정으로 살아요. 뭔 엄마 나는 개코나 밥만 먹고 사냐. 이것저것 다 골라고 해야지. 그래요. 자, 그럼 요 창가 한 곡 더 할까? 박수 한번 쳐주셔요. 인간적으로. 저기 이 새끼는 바로 공연은 짧은 공연, 저는 직선 공연입니다. 그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이해해 주시고, 그 뭐 짧은 공연은 뻔해버려요, 파토리가. 아, 그래서, 아, 다음에 또 뭐 나온다고 알아버리는 순간 그 양반의 그 인기가 떨어져. 전혀 나는 그냥 상상도 못하면 그 그냥 혹시나 저 새끼가 뭘 얘기할까 궁금하게 막니 맞춰 그거 하품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잠 안 푼다고 뭔 부대는가 뭐 환자가 근데 나는 공연하고 있는데 씨발 주둥이 쫙 버리고 오메오메 어서 오셔요. 저 아직 녹수 시작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 녹수 시작 안 했을게. 하나 죽겠네. 이제 계속 아야 너 방들라도 그래도 꼭 공연할 때 그러나이 홍달아이 어 오빠 오늘 녹수 언니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러면은 데리고 있을 거 아닌가. 그 녹수 이거 했다 하면 남기가 울더라고. 한자로 왔더라니까. 그래서 잠깐 거 이제 동네 이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번 바꿔 이라. 응, 동네 이장.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나 이 진짜 이 딱 제목만 내가 생각만 나더라. 내가 우리 그 내 친구가 동네 저기 자기 전라도 해남에서 동네 그 브라끼를 본단 말이오. 그 동네 이장이야. 어, 동네 이장인데 이 새끼가 좀 한마디로 좀 술 좀 좀 좋아하고 그 물은 안 좋아하는데 술 좋아하지, 계집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혀가 좀 짧단 말이오. 혀가 짧고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 아파 죽어서 얘기 한번 할까? 예,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어 안 써요. 농사를 지으면 봄 되면은 이제 보리 농사 짓잖아. 그 보리 농사 딱 짓고 나서 이제 가시를 딱 해가지고 이제 보리를 도로에다가 이렇게 다 늘어놓거든. 이제 보리를 말릴 게 아닌가. 그 보리 말려야만 매장을 하지. 근데 이제 농협 조합장님이 각 이 브라키 장들한테 어, 몇 월 며칠 날 이 장단 회의하니까 다 모여라. 그리고 그날 모여서 안건은 보리 매상 날짜를 잡자. 이 조건이었거든. 그 다음에 동네 새끼 이장들이 오직 집, 간만에 읍내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는 이 옆 동네 이장, 저 동네 이장 만나다 보니까 소주 한잔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한 거야. 취했는데 이 조합장님이 야, 내일 아침에 딱 되면은 이렇게 방송을 좀 해주라고 안건이 보리 매상 돌아오는 6월 19일 날 농협 창고에서 보리 매상을 흔히 촉촉히 젖은 보리는 내지 말고 바삭바삭 마른 보리만 내라고 이것은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내 친구 이름이 이장인데 혀가 짧은 데다가 술이 안 깬 상태란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 돌아오는 6월 19일 날 농협에서 보리 매상을 하지 젖은 보리는 내지 마시고 마른 보리만 내시오. 이장 자리부터 보리를 발음이 세니까 혀가 짧으니까 보리를 보디 어 뭐라고? 참 좋아하게 생겼어. 이브라 그 어디가 아파인지 뒤파인지 모르겠네 정말로. 그러면 이제 보리고기 한번 해볼까? 네. 응? 보리고기 한번 해. 박수 한번 쳐줘 인간적으로. 그렇지. 아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구경하다가 지루하면 저기 갖고 세주 좀 뻘고 그러시오. 예, 저 우리 막내
오늘까지 새주 안 팔리면은 시벌로 가게 문 닫아온다가요. 우리 이제 막내 가게 문 닫으면 자는 호환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주는 요즘에는 컵라면을 아주 잘 먹은 것도 아니고 이장병 걸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주가 없으면은 태엽가운데 있어. 태엽가운데 어? 멍청한 내가 꿈에 떨어져 버려. 내가 새우깡 얘기했냐? 안주는 엿으로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저렇게 내가 사회생활 저렇게 엿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평생 엿장시하지. 그리고 안주는 뭘로? 그렇지. 그리고 나 솔직한 심정으로 나도 정상적인 형님들이랑 똑같이 요만했어라. 근데 27년 동안 요 딱에다가 궁금한 게 하나 두 개 지어 먹다 보니까는 딴 데는 이사 먹고 여기가 부작용 생겨버렸어요. 여기 고로 이것이 좋아.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저 이쁜 너는 뭐 안 먹어도 되는데 누나는 좀 많이 먹어줘야겠어요. 호박이 북이 빼는 데는 최고야. 호박이 북이 빼는 데는 여보세요. 예? 그렇지. 네. 자,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녹수 안 끝났어요. 녹수 이제 시작해요. 자, 보리 고개 자리에 어르신도 모셔놓고 저 반치고 경제.
나 솔직한 심정, 나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더라. 아니, 여기, 우리, 뭐, 전라도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충청도 가니까는, 그 충청도 용어가 희한하더라고. 그 여자들을 비교하면, 그 무슨 여자들보다 육젓이다 그러더라니까. 육젓이 맛있어요. 예? 봐봐. 왜 젖으로 따지냐면은, 얘는 혼자잖아. 혼자면은 먼저 이 젖. 그렇지. 여자가 세 명이면은 합이 6점. 그럼, 그럼 여자가 네 명이면 8점인 거잖아. 그러면 다섯 명이면 먼저시오. 이런. 하라간다고 진짜 하고자 버렸네. 환장하겠네. 어디 식사를 하셨어? 어디 명절 다 보내셨고요. 근데 그 미리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 친구. 친구. 아, 얘가 언니요? 얘가? 근데 씨발, 이렇게 언니보다 더 사과버렸냐. 지금 보약을 잘못 먹었구만. 아니, 적당히 사과해야 되는데, 직접 곰 사과버렸네, 완전히. 그리고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확실히 우리 이제 요즘 여자애들은 일단 목소리가 살아있어야만이 그 남편들한테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남자들한테 무조건 인기가 있어. 목소리가 살아있어야만. 봐봐. 보편적으로 오늘 보니까 대표가 세 명 오신 것 같아. 여성들의 대표. 이제 이 좌측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 이런 목소리가 섰다가도 뒤진다. 응? 그렇지. 웃음소리가 거의 막 기어 들어가잖아. 근데 웃음소리 우측 이런 분들은 죽었다가도 서불게 서 그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는데 얘는 목소리가 으 하잖아. 섰다가도 뒤져보고 섰다가도 뒤져보고. 그렇지. 걸어. 여자는 걸어. 그냥 남편이 좀 센찰기 뭐 센찰기 하더라도 그냥 콩갈로 막 오빠 아무도 한번 시공했어. 내가 좀 제발 새끼야 말귀를 못 하는 거 그렇게 눈치가 없어야. 좀 양보 좀 해주면 된다냐? 어떡하지? 뭘 찾고 어쩌고. 아니,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제 둘이서 저녁에 사랑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아, 괜찮아. 어차피 너는 좀 다 팔렸어.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너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크라이막스 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방금 목소리 들었지만 아, 저분이 보편적으로 완전히 오리지널 국산이요. 우리 국산 사모님들은 사랑할 때 클라이막스 때 대들이기면 소리를 안 질러. 그게 양, 정말 그게 우리 동방이 죽기잖아. 혹시 옆방에 누구 들을까봐, 응? 누구 들을까봐 그 뜨거운 고통을 참으면서 방금 누나같이 억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북서 때문에 북서. 걸어? 한국 여자는 참 희한해. 왜 클라이막스 때 거의 막 거의 한국애들은 거의 그렇답니다. 누님이 클라이막스 때 거의 비슷하더라니까. 전라도도 경상도도 서울이도 클라이막스 때 막 이런 게 다. 근데 야 세상에 그 일본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메 어메 일본 애들은 방금 들었죠? 제가 한 일본에서 한 7년 살았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그 무슨 마마상인가 그거 했대. 어떻게 왜 가 일본 갔냐면 일본 가면 한동 잘 문명 팔짝 필자고 가가지고 어서 오셔요. 네, 녹상 끝났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제 얼굴을 못생긴 얼굴이 아니요. 그러지라. 아, 나 우리나라 거지들 중에 내 얼굴이 제일 낫어.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키가 좀 조만한 게 흠이어도 그 남자는 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새끼만 크면 장땡이거든. 요거만 우동짜장, 우동짜장, 우동, 요거만 크면 장땡이요.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여자는 복잡해요. 진짜. 서울에 한 명 있고, 대전에 한 명 있고,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나 화나 죽겠어요. 근데 서울의 팬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콕 줄뚝 맞듯 안 줘. 그래놓고 끝까지 여가 봄 데리고 들어가면요, 오빠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나중에는 오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서울 애들이요. 근데 야, 내가 진짜 충청도 누나들은 상을 줘야 돼. 에이, 야, 충청도 누나들은 끝나고요. 선상님, 선상님이 탈락하면 죽은 죽었쇼. 선상님 입맛에 맞으려는 거 모르고쇼. 없는 거 탈락이 아니라 있는 거 뻔히 알고 위치도 알고 있잖아요. 못 걷어서 후회하지 말아요, 선상님. 요거는 충청도. 근데 전라도, 경상도, 뭐 전라도 누나들이 성질 급해라. 그 가방 택도 경상도 가방 경상도는 눈만 땅 마주친 순간 오빠 됐나 됐다 짝 끝. 전라도 누나들 잘못 걸리면 죽소. 너 이 새끼 나 오늘 흥분 안 시키면 너는 껍닥을 헤딱게 불렀게. 요거 남도 누나들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지. 그리고 고로 여자들은 입서비스를 좀 차려야 돼. 뭐라고? 입서비스. 신랑이 쪼깐 센 젊게 때리더라도 콩갈로 억지로라도 막 기특기도 바람도 후 한 번씩 넣어주시고 기특기도 깍깍 깨물어주고 에이? 게다가 아 이렇게만 해줘봐. 우엄해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하거든. 형님은 형님들 매일 먹던 거 먹으려니 질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일수다 생각하고 찍으면은 밑에서 척 펴져갖고 영숙이 아버지 우리 첫장 도배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섰다고도 뒤져본단 말이오. 고로 좀 센 척 하더라도 그 입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뜻이오. 자 그리고 나 할 때는 막 다른 품반들은 막 여자들이 막 가랭이를 막 벌리고 있으면 막 가랭이를 오므라 하잖아. 나는 상관 안 하라. 막 벌리더라 벌리시오. 예, 보는 눈깔이라도 즐겁게. 괜찮으라. 못 찬다. 예, 그리고 남자들은 상관이면 여자들은 간간이 하면서 통풍도 돼야 돼. 뭐 꼭꼭 싸매고 있으면 쓰겠는가? 형 그래 안 그래? 그 너는 다리 오만 있을게. 불안해 좀 쏠렸다. 새끼한테 불에 쏠려버렸구만. 자 그런 의미로 제 노래 한번 할까요? 에, 완도야 해나마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여 어쨌든 간에 건강들 하시고 숨어가시고 우리 2019년도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저희 품바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이 거기 내 노래 차렷 경 찾아 살도 주방도야 주방사원
이제 마음에 물을 내려주는가? 아직도 인자 내렸어? 엄마는 다시 한번 만져볼래? 뭘 귀신 무슨 신나 왔다 왔다 이쁜 것들 다 내 입맛이네. 왔다 왔다 고마워. 어머니 빠마해야겠다.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직업이 거짓상 돈이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빠마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 너무 자주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빠마를 어디서 했냐. 내가 일부러 찾아갔었죠. 완도 배 타고 보기 또 섬이다 하고 세상에 미용사 누나가 64살인 것도 마. 그래 거기서 빠마하면 한 6년 안 풀린다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15,000짜리 해버렸는데 진짜 한 6년 안 풀리고서야. 시간이 지나면 지났으면 무장도 꼬꾸라지네. 환장하네요. 돌아보세요. 근데 빠마 잘 나왔어? 에? 예, 그, 에? 너무 많이 볶았어? 나 죽겠다니까. 아니, 아침에 잠자고 대가리가 이만 해줘. 환장했어. 아, 에? 무엇을 날려? 아, 대가리 날리라고? 내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거나 관리 잘해라. 남의 대가리까지 신경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래서 혹시라더라? 이렇게. 빠마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나 따라오시오. 나 이참에 내려갈때 그 내 배도 있으니까 배 태워서 내 후를 보내야 된다는 게 거기 한 명씩 데리고 하면 이것도 생깁니다. 한 명이 15,000원이단 말이오. 그러면 나 미친년이 벌었다고 13,000원 지시해줘. 얼른 오시오. 아, 왔다. 어떻게 참가 한 곡 더 해볼까? 한 곡 더 해? 안돼. 이발력을 듣는다. 마이크도 들어다는 거. 참가 한 곡 더 할까라? 이런 짐이 같은 조지 부시 심술래셔. 박수 한번 쳐봐. 박수 세. 야, 꽁을 잘못 갔지. 큰일 나버렸어요. 꽁들 떨어진 것도 모르고 바로 참나했네. 요걸로 맞으면 바로 눈팅이 박탱이 되버려. 그리고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진짜 우리 형님들더라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오. 엄마는 그래도 솔직히 19년, 20년 손 탓하게도 그래도 내가 시단 말이오. 세상에 가시가 달라고 한번 주시오. 엄마 내가 그랬잖아. 괜히 그 개겠다가 나같이 되지 말고.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 저 가시가 어젯밤에 좀 생각이 있어. 음식 좀 땡겼나 봐. 그래 자꾸 뭐 샤워하면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를 보고 잉클하면서 막 괜히 헛웃음 치지로 자꾸 유혹하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그 내 친구만 낳고 술을 무지하게 뿌라봤단 말이오. 그다가 아침에 세상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가 별이 반짝여라. 세상에 알고 봤더니 뜯어먹어야지.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려버려. 죽겠어요. 그럼 우리 형님들도 혹시라도 형님 혹시라도 실수로 그 형수가 달라하면 문이 있지만 한번 주시오. 그 애기다고 똥대지 말고. 엄마는 제가 그랬잖아. 그런 남자들은 지푸라기 들고 힘만 있으면은 80이든 90이든 돌핀다고 했어. 맞아 안 맞어? 그렇지. 이 남자 이 한이 맺힌 이 노래 있잖아. 이 남자 인생풀이 한번 해볼까. 박수 한번 쳐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10대는 시덕대도 없이 혼자서 흥을 켜고 수박 고달 피고 20대는 입방상 파티에 여자 흔들어보고 우떡 빼고 쳐들어가고 추도 남수도 흔들어보고 40대는 상상하게 오른 여자 안 잡고 다른 여자 안 붙잡고 40대는 사주고 묻어 치마 놀아 권리하고 나백년 뼈들고 추도 남수도 흔들어보고 50대는 보기로부터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60대는 육갑 들고 70대는 치치마저 80대는 바닥바닥 90대는 구멍만 편히 쳐다봐. 이것이 우리 남자들이요. 남자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자 가을로 비교하면 다 틀려라. 어떻게 틀리냐. 여자 20대? 20대는 생방이야 생방. 공주 가봐 겁나게 많아. 가을에 가면 띡띡 벌려갖고 생방 참 가기 힘들어.
잘못 가면 콕콕 쑤시지. 한 번씩 낑가보시오. 얼마나 아픈가. 애들 빠질라 하고. 그 대신 한번 까놔보시오. 얼마 먹을 것 많은가. 그냥 먹어도 맛있고. 특히 남들이 먹다 흘린 걸 주워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 20대? 이제 30대는 수박이네, 수박. 칼만 내면 쫙 벌어져. 아니, 이렇게 갖고 물도 많아. 누가 먹어도 표시도 안 나. 이건 30대? 40대? 너가 40대지. 예. 40대는 석류. 석류 알지? 석류. 40대. 석류. 스스로 벌려. 예. 살짝 건드면 왕창 왕창 막 쏟아진 게 40대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50대 얘기 잘 들었죠. 50대는 꽃값. 그거 한번 생각나잖아. 그것도 감칠맛 나거든. 저기다니 곰팡이도 대대 낀데다가 꼭 백여시들이 꼭 그런 것만 먹으러 다닌 새끼도 있어. 요거는 50대? 60대? 조금 내놔요. 60대 무화과요, 무화과. 예? 무화과 익으면 못 찾겨. 익으면 썩어버려. 그렇지. 그래서 썩을 무, 무화과. 예? 자, 그런 의미로 장강곡도 할게. 예? 뭐, 거지가 나왔으니까 거지 타라고 한번 해볼까? 예? 예전에는 막 각설이들이 막 일전어 한자나 들거나 팔아 1월에 송성 백성성. 요즘은 이 각설이 타령도 21세기 지금 달나라 간 시대에 각설이 타령도 좀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와 시구 들어간다. 저 시구 닦고 지구에다 다시 빼다 지구에다 다시 빼다 들어간다. 이렇게 바뀌었어. 응? 자주 하니까는 이것도 괜찮합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은 막 가. 응? 시골을 보면 녹수할 때는 막 웃고 난리가 아니고 내가 함께 듣지 마요. 아니, 하는 나는 얼마 빡빡하겠는가. 북한에 인간도 차라리 난장에서 하면은 갖고 놀긴 하지. 응? 여기 봐봐. 오늘따라 백 여시들이 앞에도 안 앉아고 있네. 앞에 안 됐으면 농담 따먹기라고 할 거 아닌가. 시골을 보면 무슨 수맥이 흘러가. 봄 돌아올라니까 벌써 이렇게 물이 흐른갑네. 환장하겠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거지가 나왔으니까, 거지 타령 한번 할게. 그거 나갔지라. 그러고 나서, 인간적으로 이제 오늘도 추억의 동동 그러면, 이것도 깔끔하게, 그냥 경상도, 경상도 아가씨부터. 아! 네? 이 새끼야, 밥 놀다! 아, 그냥 그때 15개를 받고 있지 않았는데. 고맙어요. 한다고 찬다. 아주 새끼도 했는데. 죽겠네. 세상에. 아야, 근다고 그렇게 나한테 어디 가버렸냐? 야, 나는.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같이 바보시죠. 저거 사람들이요. 이런 무서운 데서 내가 사요. 길을 못 피웠어, 길을. 세상에 정신으로 간다고. 저 녹수가 아야 우리 미친년 어제 술 많이 뿌라부스게 회장이나 하게 뭐 노가리인가 무슨 명태 코다리인가 먹으러 가자 나 생각해갖고 그들만은 세상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저희 뜯어먹을 년들이 쌔빠다고 다 핥고 있어요. 나는 속쓰러갖고 딱 주저먹고 배아파 안 먹었더니 쟤네들은 몸에 인간도 아닙니다. 나 그러고 사요. 저렇게 억센 것들에 내가 이 사회에 사는데 나 오직 기죽어 죽었는 건 그래서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누나하고 친근감이 있나 봐. 주위에 너무 다 그러니까 같은 식구인지 알고 명태 대가리 먹었어요? 명태 대가리 먹었어요? 아니 아까 치면은 헌복 입더니 왜 그걸 또 몸빼로 바뀌었어? 이게 베끼기가 쉬울 것 같아. 아 그걸 베끼기가 쉬울 것 같아? 나 죽겠어요. 나 진짜 나는 참 내 동생이 타령이라 하나 있단 말이야. 그 새끼 참 그놈 입만 특이해라. 이상하게 우리 이거 내 동생은 이상하게 이렇게 뭐 이효리를 갖다 줘도 마음에 안 든다 합시다. 응. 이효리도 뭐 야 한번 만나볼래 했더니 와 나는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그럼 너는 누구 스타일이냐 그랬더니 자꾸 쟤만 찍더라니까. 이야 그 지금 강주에서 지금 오뱅이 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혼자 살려 볼게. 왜 혼자 사냐 했더니 아직까지도 우리 저 혼자이 같은 그런 스타일에 눈에 안 띄더래. 그래서 세상에
죽었어? 그럼 혼자 살아? 잘했어, 죽었어. 그게 진짜 신화야? 아니, 6개월 됐어. 아니 나 솔직한 심정은 제 동생인데 들은 소문이 좀 제가 좀 아 내가 잘못 들었는 것 같구나 그러고 했는데 어디라고 궁금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6개월 전에 갑자기 전화 새벽에 전화 왔고 형 나 미치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상하게 막 머리도 쓰고 콧구멍도 쓰고 눈곱도 쓰고 다 하셨는데 왜 집을 안 했더니 안 쓰요 그러더라고. 혹시 아니냐 하고 있으면 뭐 혹시 그 좀 뭐 좀 빌렛이라도 한번 세워보고 있다거나 나한테 좀 얘기할게. 내가 뭔 여장씨가 뭐 있겠어? 그다 보니까 누구한테 비약을 한 중국산 그걸 투하려고 했단 말이오. 근데 세상에 어쩌면 나 진짜 야 근데 그날 네. 6개월 전에 그날 어떻게 좀 어떻게 손 탔어? 근데 형들은 형들이 번호들은 바꿔줘. 거지게 생겼다. 아니 알잖아 물건은 커 이만해 그래 아 물건은 크고 물건도 물건 나름이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저 역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물건 얘기하면 막 길 쫑긋해 갖고 그 새끼 전화번호 갖춰 줄 거라 물건이 크긴 커라 나는 가짜요. 그게 그 전화번호 태령이 전화번호 010-799-1233 얼른 전화하시죠. 그 바람기 많은 편대들은 전화해. 그래 지금 혼자 살아. 산 지 오래됐고. 그래 그러면 일단 거지가 났으니까 거지 타령 먼저 한번 하고 또 주둥이 한번 까드릴게. 그건 안 건지라. 그건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입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의해서 그러지 쫙 이거 벗어버리고 그냥 머리 헬스머리 딱 넘기고 마이크 잡고 강남 갖고 한번 얘기하면 쫙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 딱 쓰요. 원래 내 직업이 내 거짜기 전에 원래 제비였거든. 내가 짝이면 짝, 뭐 잔발이면 잔발이 요즘에 육박 이런 건 내가 다 마스터해버리고 또 내가 여자를 꼬시려면 시를 내가 많이 좀 시를 좋아해. 내가 글씨 쓴 것을 좋아하거든. 글씨 쓴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강남 미용사 누나 꼬실 때 내가 어떤 시를 꼬셨는가 내가 한번 가르쳐줄까? 가만 있어 이 새끼야. 새끼야 분위기 보시려 얘기해가지고 돈을 잡을랄게. 내가 솔직히 여자 꼬실 때 어떻게 이제 그 시를 썼냐면 제목이 깨구락지도 하고 뭐라고? 그렇지. 그 미용사 누나가 그 건물이 있어라. 한 19층짜리 건물이 있더나. 그런 건물을 헐타보려고 내가 작업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누님이라고 하니까는 미용사도 이제 병맥이가 시책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를 좀 좋아한다니까 혹하대. 그래서 즉석 연기로 어떻게 하면 얘를 꼬셔볼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얘 논두렁이 생각나서 제목 깨구락지. 일단 국지국지 가잖아. 에? 간다 간다 시골 처녀가 논두렁에 앉아서 오징어 싸는데 밑에 있던 깨구리 하는 말에 요즘에 소나기는 왜 이리 뜨거워. 이러니까 그 누나가 혹하더라고. 엄마 그러니까 이탄이 독을 때리요. 간다 간다 시골 처녀가 논두렁에 앉아서 오징어 싸는데 밑에 있던 깨구리 하는 말에 요즘에 하늘에 구녕 뚫렸네. 이때 왜 씨발 존 얘기만 안 하고 하는 나는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저 억지로라 좀 웃든지 좀 콧대까지 덜 차고 이제 좀 웃어봐. 하는 나는 얼마나 쪽팔리겠어.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나 요즘에 맷등쇼 안 하잖아. 우리 언니가 그것만 하지 마라 합니다. 다 해놓고 그것만 하지 마라 이게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할게. 너 아이 새끼야 너희 이모가 그 흉내내다가 지금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거 때리니까는 때리니까는 우리 언니가 좀 섭질했나벼.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법사 이제 공연 대목 하려고 제가 혹시 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 우리 계룡산 논산 계룡산에 그 궁주 가시면 그 명성국당이라고 있어요. 명성국당 거기에서 제가 한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왔어요. 정식 선생님한테 그때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때리지 말고 저기 저기 한 40분 올라가면 뭐 계곡 있으니까 거기에 그 선배들이 그 털을 닦아놨으니까 거기서 폭포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서 한번 때려보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아래 이제 물을 길을 모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깨달으라고 그 등만 들어오면은 그 씨발로 개새끼가 알아서 앞질러준다고. 야 근데 진짜 그 동네 간 그 명성국당 그 진돗개 한 마리 있단 말고 TV에 나왔어요. 그 진돗개가 거기까지 다 보니까도 대단 줘. 거기서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야 역시 여기 때리다 보면이나 그것이 보이긴 보입니다. 크, 막 때리다 보니까는 아, 아 누나 천연 때 허리 24였구나. 아니 아니 이 형배가 천연 때 24 허리가 어디 다 24지. 그래 그래 다 이 천년 때 다 24이면 천년 때부터 이러고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다 우리 때, 우리 때, 홍단이도 천년 때는 미스 코리아. 25. 응? 25. 25봉지가. 아이, 허리가. 지금 현재 허봉지가 28 아니야. 야, 어쩌면 우리 홍단이 진짜 이 여름에 공연한 거 보면 미쳐고요. 세상에, 허벅지가 내 허리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좀 추워서 지금 이 뒷 종아리 안 보여주제라 여름 내보시오 종아리. 자 드디어 우리 홍단장의 헬스에 대한 그런 무대쇼가 있겠습니다. 우와 이야 어쩌면은 세상에 귀 아랫도리하고 가슴하고 사이즈가 딱 맞나. 아니 난 너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자꾸 그러지 마라. 말려. 응? 이쪽으로 줄까? 이쪽으로. 나 진짜요. 솔직하게. 비밀 지킬게. 응? 근데 너는 내 입맛이 아니야. 아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언니가 2019년도에는 대들기로 밖에 나가서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 신경이랑 살 뗀다. 에? 살 빼본다. 아, 빼고 와. 빼고 와, 빼고 와. 빼고 오면은 나는 일본 먹고 이거 이민 가버릴 거야. 그렇지. 어. 자, 거지가 나왔으니까 각설의 타령, 정식 장타령.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체력 다시 한번 장단에 올라가요.
너의 애가 붙으면 멍멍